네, 안녕하십니까. 치우갑입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날았다고 엄청 좋아라 그랬는데, 아씨, 그래도 더워요. 날씨가 진짜 덥긴 더운가 봐요. 좀, 연식이 좀 괜찮은 걸로 구입했는데, 아마 날씨 탓인 것 같아요, 날씨 탓. 그래서, 자, 오늘은, 요거. 요거. 일명 실린더 게이지. 또는 보어 게이지. 그 다음에 내기형 게이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게 정식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공구상에 가가지고 보어 게이지 주세요 해도 이거 주고요. 실린더 게이지 주세요 해도 이거 주고요. 그 다음에 내기형 재는 거 주세요 그래도 이걸 줍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는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이게 이해 수준이 높은 건지, 하여튼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시던 간에 일단은 요거는 내기형을 재 수 있는 측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서 이렇게 그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내기형을 깎았거든요. 근데 내기형 공차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해야 돼요. 보통 한 0.1m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버니어 킬리퍼스로만 측정을 합니다. 근데 100분의 2의 치수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보어 게이지를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일반 버니어 킬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얘들처럼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킬리퍼스가 같이 있어야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구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준비한 영상 보시죠. 이거 지금 저희 사무기에서 깎고 있는 건데, 항상 인서트를 갈아줬어야 되는데 못 갈아줬어요. 다행히 이제 정사 파이트에서는 치수가 이제 관리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했었는데, 킥킥 소리 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단 여기 게이지 부분, 여기 측정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눈금자, 그 다음에 관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로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관경을 측정해 가지고 이쪽 게이지로 표시해 주는 측정자. 솔직히 이 명칭은 주의 깊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이름 붙여서 부르는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측정자, 그 다음에 로드, 그 다음에 여기 눈금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이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냥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존에 하고 있던 작업을 해놓고 이거를 안 뺐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보호 카바,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저기 그 로드를 고정시켜주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 규격별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값어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요거 측정자 얘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오늘 4경 90에 플러스 100분의 3에서 플러스 100분의 5까지의 치수를 측정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어요. 100mm부터 쭉 보시면 50mm까지 여기 있는 거, 얘는 1mm하고 0.5까지 질 수 있는 간격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0을 잴 거니까 얘를 장착을 할 겁니다. 얘를, 자, 스패너, 소형 스패너가 있어요. 얘를 여기에다가 꼽아가지고 얘를 여기에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 돼요. 네, 안에 간격제 있는 거 보이시죠? 얘들 잊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네. 이래서 판을 잘 깔고 하셔야 돼요. 이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10년 감수했네. 지난번 이거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기계 한번 드러낼 뻔했습니다. 농담이죠. 기계를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 공구대를 다 드러내가지고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90 정체수를 재는 거다 보니까 간격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고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세요. 그냥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꼽으시면 얘는 이쪽 세팅은 끝난 겁니다. 이 세팅은 별거 아니에요. 놓고 얘는 다시, 그 다음에 90을 치니까 75에서 100까지 잴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를 준비하신 후에 얘를 90에다 맞추는 거예요. 90에다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을 못 하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에다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흔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거치를 합니다. 여기다가 요거 인터넷에서 10,000원 밖에 안 해요. 얘를 요렇게 이제 고정을 해 놓으시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뒤에 이 바늘 끝하고 여기하고가 닿는 거예요. 여기하고가. 여기. 이 끝 지점하고 요 뒤에 여기. 여기가 그 마이크로미터의 엠빌에, 양쪽 엠빌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엠빌에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바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바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있어요. 지금 쭉 올라가다가 20에서 멈추고 다시 커지잖아요. 이 테두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 잠금세 얘를 약간 살짝만 풀어요. 가지고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면서 숫자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를 아까처럼 거치혈 하신 후에 이걸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이 바늘이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다가 염을 맞추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잠가 주시고요. 안 움직이게. 세팅은 다 됐지만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0에 도착하면 그 치수는 정확하게 90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니까 이 0보다 요 방향으로 3칸에서 5칸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차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한번 주소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내경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자신을 못하겠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좌측으로 보이는 방향에서 지금 좌측으로 지금 5칸 정도 와 있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5.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면 커지는 거고 요렇게 되면 작아지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제품의 내경은 도면에서 요구하는 90+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의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고로 양품이겠죠. 이렇게 해서 내경 게이지, 실린더 게이지, 보호 게이지라고 불리우는 내경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내경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누르셔야겠죠. 이거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자, 이상 항상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